네, 이슈 돋보기. 오늘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즉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올해부터 5년간 탄소 중립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만큼 이번 대선 후보들이 이런 난제를 잘 풀어야 할 텐데요. 지금 각 후보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1차 목표는 네. 8년 안에, 그러니까 2030년까지 탄소 40% 감축이더라고요. 네.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데 지금 대선 후보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의견이나 공약이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갈리고 있죠. 좀 뭐랄까요. 굉장히 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해법도 다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2030 탄소 40% 감축 이 목표를 모두 다 10년을 당기고 10%포인트를 당기겠다 이겁니다. 즉 2030년까지 문재인 정부는 40%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50%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을 2040 즉 10년을 더 당겨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했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2040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그 내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차를 아예 판매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탄소세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탄소 배출량을 억제, 규제하고 연비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 정부의 목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가 너무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2030 탄소 그 40% 감축은 2050 탄소 중립과 무관하다로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탄소 중립이란 이제 탄소 배출을 안 되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게 효율이 굉장히 높 고도화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과학계와 산업계와 이렇게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어떤 뭐 토론을 한다거나 혹은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다. 그래서 과학계와 다시 이것을 재조정한다. 로드맵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좀 비슷한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그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해양으로서 이렇게 그 이 석유가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태양이라든지 바람의 세기가 유럽과는 다르다. 뭐 태양에너지만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태양에너지로 만약에 뭐 전환한다고 한다면 대전에 맞먹는 그 땅을 지금 이 태양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는 기후 중립을 선언해야 된다. 좀 그 개념을 조금 더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강력한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금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네. 탄소 중립에 우리가 동참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또 발전 부분에서 대부분 감축해야 하는데 전체 발전량의 3분의 2인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을 어떻게 낮출지가 관건입니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아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원전, 친원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전을 지금 중단된 것을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또 신규로 더 원전을 지어야 된다. 지금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원전을 배제하고서는 불가능하다. 지금 유럽도 또 선진 국가들도 믹스하고 있다. 그 신재생에너지 원전을 독일마저도 그렇게 탈원전을 선언했던 독일마저도 소형 원자로 같은 SMR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와 이제 심상정 후보가 좀 맥락이 같습니다. 감원전과 탈원전인데 네. 감원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주장을 했
했지만 그러나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국민 뜻에 따라서 다시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탈원전은 뭐 심상정 후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갈릴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보완하느냐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즉 그 신재생 에너지를는 주로 서울이라기보단 이제 뭐 해안가 풍력은 해안가잖아요. 거기서 생산된 그런 그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으로 뭐 도시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재생에너지 특구를 이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구를 지정해야 된다.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 먼저 말씀을 드리면 SMR 아까 뭐 독일 말씀을 드렸지만 소형 원자력 모듈이죠. 그 SMR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네. 초격차 기술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 말씀의 그런 어떤 초격차 기술에 대해서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초격차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를 선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심상정 후보가 1인 1가구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용 태양광은 무료로 국가가 보급하겠다. 이렇게 각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탈원전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의 의견과 공약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면요, 양쪽 입장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이냐를 따져봐야겠죠. 각각의 공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맥락이 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심상정,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맥락이 좀 같은데 들여다보면 이렇게 두 묶음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그러면 탈원전을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하냐면 전기료가 인상돼야 되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탈원전을 하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상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이런 차곡차곡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기료는 인상하면 안 돼라는 라고 주장을 하면서 탈원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이 불균형한 게 아니냐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기료 인상 문제를 언급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친원전 정책입니다. 그런데 일견 그 이 원전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건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제시해야 되냐면 사용 후 핵 연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네. 2030년이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2030년이 되면 새로운 어떤 방식이 이미 네.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네.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각각 일단 타당성 있는 것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네. 이것이 꼭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보완책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정책 대결을 벌여야 되지 않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선을 앞두고 탄소 중립 이슈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 비교 대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께서 고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